레이션 플리즈. 두 개 이상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레이션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다 줄 서 있습니다. 개발진 한번 보는 게 예의겠죠? 프로그래머, 아티스트, 뮤지션 총 3명. 인디게임이에요. 자, 게임 하겠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전쟁이 한 나라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정부에서는 25일 뒤 구호 물자를 보내주겠다 약속했지만 이미 음식은 다 떨어져가는 상황입니다. 담당 지휘관은 당신에게 남아있는 식량을 배급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제 당신이 시민들에게 해야 할 말은 단 한마디뿐입니다. 두 개 이상은 안 됩니다. 갑니다. 첫 번째 달. 자, 25일 동안 제가 배급을 해야 돼요. 민키밤님 50만원 네, 하지 말라. 하지 마세요. 하지만 감사합니다. 50만원 감사합니다. 민키 사료 주겠습니다. 쿠엔틴 크리드 중얼중얼 먹을 거. 자, 첫 번째 날 남아있는 시민수 14명. 이름 쿠엔틴 크리드, 남성 14살, 어린이 미취학 아동. 배급 식량은 25개 있습니다. 자, 25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번 주면 어때요? 너무 부족하죠, 그쵸? 근데 보통 이제 이건 뭐야, 총은? 쏘는 거야? 근데 애기는 이거를 잘 생각해봐야 돼. 자, 보통 애기랑 노인은 잘 챙겨줘요, 그쵸? 왜 그래요? 약자라서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아이와 노인 중에 더 굳이 중요 가치를 나눠야 된다면, 구분을 해야 된다면 아이예요. 왜냐? 아이는 미래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더 챙겨주려고 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걸, 이 상식을 한번 뒤집어 보자고요. 아이는 덩치가 작기 때문에 더 참을 수 있지 않을까? 아이가 많이 먹어야 되는 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성장을 한 25일 정도만 멈추는 거는 뭐 그렇게 과한 요구가 아니지 않을까? 내가 평생 성장하지 말래? 25일간만 성장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성장을 안 한다면, 그 에너지를 성장하는데 안 쓴다면 체구가 작기 때문에 조금만 줘도 되지 않을까? 요런 발상을 좀 해보...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지금 채팅창이 너무 전체주의적으로 다 그냥 한 가지로 밀어붙이니까 소수 의견이 좀 묻히네요. 자, 그러면은 아이는 첫째 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할게요. 보통 이렇게 생각해. 근데 번갈아 가면서 해도 25개를 4일밖에 못 버텨, 그죠? 자, 쿠엔틴 크리드 안 줍니다. 하, 테메키아 디켄슨 너무 배고파요. 당장 좀 먹어야 돼요. 39세 중년 여성 중년 패스. 스시 65세 스시. 스시는 패스. 아, 근데 이거 적어놔야 되는데? 돈 드릴 수 있다고? 자, 돈을 하나 드리고요. 하나 더 필요해요? 꺼져. 자, 스시는 스시 줬어요. 나 스시 줬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스시 줬어요. 다코타 비에라 버틸 수 없어요? 음식 다코타 비에라, 스시와 다코타. 꺼져! 자꾸 장전하게 만드네. 레아니모
아, 여성이라서. 근데 농부니까 이 식량의 소중함을 많이 더 알고 있지 않을까. 아, 막 욕, 막 나도 험하게 말하네. 프리드 76세 상인. 그래도 순순히 가신. 자, 순순히 가는 사람 기억하자. 아, 이거 처음부터 했었어야 돼. 표 좀 줘봐. 아, 내 처음에 내 기억을 못했네. 스시, 스시는 내가 하나 줬어요. 스시, 스시랑 다코타 돈 받고 식량 줬어. 그죠? 1일차 그리고 아까 그 누구 프리드? 프리드 순순히 감. 애기 누구야? 애기. 애기 아까. 아까 애기 이름 뭐지? 아, 쿠엔티노. 쿠엔티노 순순히 감. 순순이라고 쓸게요. 순순히 가면 다음에 더 줄 확률이 높아져. 그레고리 로다 가라. 예, 그레고리. 그레고리 애기. 그레고리 순순. 자, 남성은 처음인 것 같은데? 군인. 그레고리. 예, 아까 뭐였지? 남성? 이름 뭐야? 군인. 그레고리는 애긴데요? 자, 레지 80세 노인. 67세 노인. 먹을 거 내놔? 히츠 내놔라고 함. 나한테 내놔라고 함. 먹을 거 내놔라고 함. 가세요. 어? 훔쳐서 갔어? 훔침. 라우버 84세 노인. 1이네? 마이건 1이네. 1이네라고 함. 가세요. 어? 훔침. 돈이라면 드릴 수 있어요. 델 말도라도 돈일 식량 가! 애기 10살. 근데 하루에 4개씩. 근데 훔쳐갔지. 6개. 근데 중간에 죽지 않을까? 죽으면 안 돼. 순순이가 애기. 애기들은 순순히 가네. 순순. 자, 시민. 3명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어. 10명. 군인 수 0. 근로자 수 2. 근로자들부터 수금한 크레딧 2. 상인으로부터 수금한 크레딧 4. 상인이 있으면 돈을 주나? 3. 배급품. 아, 하나 주면 살 수 있네? 4. 아, 2원. 아, 비싸지네. 지금 사는 게 제일 싸, 내가 봤을 때. 농부가 어떻게 생산해, 이 상황에서.
자, 두 번째 날. 남아있는 시민수 13. 두 번째 날. 가세요. 근로자. 가세요. 번호. 저번에 조용히 갔던 애지. 자, 하나 먹어. 쿠엔틴. 순순히 갔죠. 쿠엔틴 쇼. 어? 훔쳐? 훔침. 번호는 식량. 7살? 아, 근데 7살은 좀 너무 안 주기 좀 그렇다, 그지? 근데 이게 악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나 하나가 악마가 되고 나머지는 차라리 나를 욕하고 사는 게 나. 그렇잖아. 나라는 욕할 거리가 생겨서 그래도 서로 어? 어? 적어야지. 될 말도라도. 될 말도라도는 상인. 될 말도라도 저번에 먹었잖아 이 새끼. 이제 보니까 가 먹었어. 저번에 줬어 내가. 배고픔 1이네? 디켄슨 일이 내라고 함. 이러면 보통 훔치거든요? 이래고 안 훔치면 다음에 줄게. 뒤졌어. 훔침. 음식 좀 주세요. 비에라. 안 돼요. 어? 로즈코. 저번에도 안 받았는데 이렇게 겸손. 근로자 하나 줍니다. 자, 이렇게 안톤처럼 이렇게 겸손하면 하나 줍니다. 식량. 그러면 오늘도 세 개 썼죠? 하나 더? 안 돼. 가라. 그레고리. 아, 근데 애기가 애기 공격을 하네 자꾸. 고리 먹어. 그럼 고리. 그래 고리. 식량. 음식. 에드먼드는 쉬어. 에드먼드는 쉬어. 댄? 댄도 한번 쉬어. 애기 다음에 안 먹은 애는 줄 거야. 병으로 죽은 시민수 한 명. 버티잖아, 봐봐. 이거 이벤트로 싸게 사는 거 하나 나올 것 같은데, 그치? 근로자, 상인. 아니면 갑자기 막 힘들어질 수도 있고. 3일차. 10명 남았어요. 디켄슨. 자,
잠깐만 영감들 훔치고 죽었네? 디켄스는 드리겠습니다. 지금 3일째 굶었기 때문에. 돈을 훔쳤어? 디켄슨 식량 돈 훔침. 근데 돈이 차라리 나아요. 재화가 제인 니하우스. 제인 니하우스 먹었나요? 안 먹었죠. 제인 니하우스 3일째 굶었으니까 줄게요. 제인 니하우스. 니하우스 식량 말 잘 들음 겸손. 자, 댄 잡스트. 댄 잡스트 내가 저번에 다음에 준다고 했지. 자, 댄 잡스트 먹어. 댄 잡스트. 잡스트 식량. 그레고리 줬잖아. 가. 레오 브루덴. 레오 안 좋네. 레오 먹으세요. 레오 브루덴. 델 말도라도 첫날 주고. 얜 돈이 많은 상인인가봐. 돈을 자꾸 준다고 하네. 살려? 투덜투덜. 번혼. 번혼 어저께 줬어. 가. 쿠엔틴 너 훔쳤어. 심지어 너 훔쳤어. 훔쳐서 먹었지. 가. 다코타 식량 줬잖아 첫날. 가. 오니타 영감은 다 죽어버렸네. 영감은 한 번이라도 안 주면 죽나? 병으로 아까 죽었다고 했어. 병으로. 영감 아니 영감 높인 말이에요. 오니타님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3일째 굶었기 때문에. 자 드세요. 겸손. 겸손 점수. 겸손까지 받았어요. 자 이렇게 말 잘 들으면 이게 겸손 점수도 줍니다. 병으로 죽었어? 아. 근데 근로자랑 상인이 상인은 두 배로 버네 돈을. 상인은 유지를 해야겠다. 미성년자가 다섯이야. 학생 하기 상인이 두 당 2원씩 벌고 근로자는 1원 벌어. 그레고리. 그레고리 어디 보자. 조사하면 다 나와. 이틀 전에 받았구만. 가. 안톤 이틀 전에 받았구만. 가. 돈? 안톤 식량 돈. 아 이거를 표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는데 표로 해가지고 1일차 1일차. 쿠엔틴 훔쳤지? 먹었잖아 이틀 전에. 가. 쿠엔틴 훔침. 두 번 훔쳤어. 근데 애를 죽일 순 없으니까 훔친 만큼 계속 안 주는 거야 넌. 번은 이틀 전에 먹었잖아. 가.
제인 니 하우스. 어제 먹었잖아요. 겸손해. 근데 겸손해. 레오. 어저께 먹었잖아요. 가세요. 댄. 댄 어저께 먹었잖아. 가. 그랜트. 그랜트 왜 어디서 오느냐 얘? 그랜트 렐러? 아 7살이구나. 훔쳤어. 이틀 전에 훔쳤어. 근데 어차피 안 줘도 훔쳐갈 거야. 안 먹네. 델. 아 아까 돈 준다고 할 때 팔걸. 델은 먹긴 먹어야 돼. 한 번 더 하고 할까? 아씨, 델. 식량. 오니타. 어저께 먹었잖아. 가. 아 굶주림으로 한 명 죽었네. 조절을 너무 빡세게 했나? 3일에 한 명 주면 조절이 너무 빡센가? 상인은 안 죽었네? 야 미성년자가 죽어버렸네? 학생하고 미성년자 죽었다. 학생하고 미성년자. 옳죠. 5일차 레오. 레오는 이틀 전에 먹었는데 많이 여유가 있... 농부는 뭐 하는 게 없네. 쉬어. 쿠엔틴 너 어저께 훔쳤잖아. 쿠엔틴 3개? 훔친 3개 먹었어 지금. 아 근데 애를 어떻게 죽여요. 댄 잡스트 이틀 전에 먹었잖아. 그레고리. 그레고리는 됐어. 먹을 때 됐어. 그레고리. 그레고리 왜 이렇게 말 잘 듣지? 말 잘 들어. 배고픔. 제인 니 하우스. 이틀 전에 먹었는데. 아 근데 상인이라. 제인 니 하우스도 말을 잘 들어. 델. 델 어저께 줬잖아. 오니타? 그제 줬잖아. 3,000원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죽었죠? 이거 버틸만 하다니까? 버틸만 해. 분배한 새로 추가된 배구 공격수. 여섯 번째 날. 델. 어제 줬잖아. 엊그저께. 제인 니 하우스는 줘야 돼. 자, 제인 니 하우스. 6일차. 제인 니 하우스. 식량. 레오 브루덴. 레오 브루덴도 줘야 돼요. 배급 동기네. 제인 니 하우스랑 레오 브루덴은. 그레고리 로다 어저께 줬잖아. 가. 댄 잡스트. 댄 잡스트도 동기네. 제인 니 하우스 레오 브루덴 댄 잡스트 3인방 동기. 오니타. 오니타도 동기야. 4인방 오니타.
그 말인즉슨 스시 영 스시도 죽었고 안톤은 이틀 전에 줬잖아. 안 돼요. 병으로 죽은 것 같아 스시. 죽었네? 상인이 죽었네? 3일에 한 번 주면 죽나 보다. 3일에 한 개 사망. 여기서 알아냈죠? 7번째 날. 우니타 라우버 7일차. 우니타 라우버 줄 때 됐는데. 얘가 다 처먹었거든? 진짜로? 뭐야? 어저께 줬는데 우니타? 어떻게 줬는데 또 줬네. 씨. 쿠엔틴 또 훔쳐? 쿠엔틴 하나 둘 셋 넷 네 개 훔쳤네. 그레고리 로스코 안톤 줘야 돼. 가. 댄 잡스트. 동기랑 와. 제인 니하우스. 그 나이 많은 개 그 아저씨가 죽었다. 그 델 말도라도. 델 말도라도가 죽었다. 제인 니하우스. 레오. 굶주림을 또 죽었네? 애기가 죽어버렸네? 안톤 어제 줬잖아. 댄 줬잖아. 오니타는 연속 두 번 줬어. 레오 제인 니하우스 됐어. 8일차는 이렇게 끝내. 9일. 어? 3명? 아 상인 죽어버렸네. 이틀 전에 줬는데 왜 죽지? 상인이 없어서 거래를 못해. 쿠엔틴도 죽은 것 같은데? 오니타 아 살았구나. 어저께 훔쳤잖아. 안톤 어저께 줬잖아. 이틀 전에. 아 애들을 어떻게 죽여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지. 어? 어떻게 살 수 있지? 아 아까 돈이 없어서 못 샀구나.
11차까지 왔어요. 그래도 안톤, 안톤 줍니다. 알았어. 이렇게 했을 때 주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씨, 한 개죠? 안톤 두 개 식량 돈 하나 더 줘볼까? 아씨, 세 개의 돈이 가. 아, 한 번 더 줘볼까? 네 개의 돈 3, 다섯 개의 돈 4. 끝까지 가봐. 여섯 개의 돈 5. 모니타, 모니타도 줘야 되는데. 근데 쿠엔틴 주긴 줘야 돼. 이제 이제 얘네들은 다 식량 동기로 묶였어. 이제 11일 모니터 줬고. 뭐 어디 갔어 얘? 얘 어디 갔어? 아, 배부르면 안 와요? 처박혀서 먹고 있나 보다. 아, 군침. 군침. 안톤. 없어. 오니타? 안톤을 왜 온 거야, 쟤는? 쿠엔틴은 안 왔네? 12일 13일 오니타 줘야 돼 이번엔. 돈을 훔치고 훔쳐보라는데? 굶주림을 죽었어. 남아있는 미성년자 한 명 남았어. 너와 나의 이제 대결이다. 자, 가져가봐. 야, 누가 굶주림 버티기. 쿠엔틴은 훔쳐야 돼서 안 죽나봐. 쿠엔틴은 안 죽어. 뭘까 내놔. 아, 어? 살아났어. 어디 갔지? 어디 간 거야? 딴 데 갔나? 없어. 와, 얘 진짜 생존력 장난 아니다, 쿠엔틴. 다시 오나? 마지막에? 아, 나 본인 아니야. 왜냐면 이 미성년자가 없잖아 지금. 25일까지니까
근데 애초에 그 제작진이 애기가 잘 훔치는 걸로 넣어서 애기를 차마 못 죽이는 걸 이용해서 계속 했을 때 애기를 죽일 죽이는 선택을 할 것이냐 안 죽이는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거를 이렇게 계속 하는 것 같아. 그죠? 축하합니다. 한 명 살아남았습니다. 자, 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됐어. 폴리나 니모라는 애가 있었어? 이름 바뀌는 것 같은데? 이름 이상 식량 일자를 적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일자 적고 요 7 일단 7까지만 적고 좀 길게 가져가자. 뭐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 뭐 직업 알지. 이름에다가 시트 추가 왼쪽 오른쪽에 일렬 삽입. 애기 식량 나눠주세요. 아 이게 옆으로 가면 이렇게 멈추네. 진짜 오래 가는 거 해봐요. 오래 가는 거 해봐. 진짜? 상인? 상인 줘. 상인. 상인 누구지? 식량 노인? 죽여. 학생? 학생 죽여. 아동? 죽여. 농부? 내놔? 군인은 뭐가 좋아요? 사람 사람이 없네. 상인이 왜 이렇게 없어요? 이번 판은 왜 이렇게 상인이 없어? 안 왔나 보다. 안 왔나 보다.
근로자가 없어. 내가 상인 죽였어요? 직업 없어? 아까 전에 안 죽였었나? 상인 안 준다고 하면 돈 준다고 하나? 아 호민이 형? 군인 내가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안 준다고 하면? 두 명 남았어. 상인 두 명 남았어. 아, 근로자가 없지? 그리고 왜 안 줘? 돈을 안 벌어와? 소비자가 죽음 근로자 한 명당 상인 아 근데 근로자가 없었는데 아까? 필요 없어 근로자가 없는데 다시 근로자 아 근데 근로자 없었는데 뭐야 아 참 자, 갑니다 아 클릭 잘못해서 거기다 총을 놨어 클릭 허공의 클릭인데 봐봐 시작하기 누르게 하고 여기다 총을 놓은 게 너무 그죠? 설계됐죠? 댄 로즈코 농부 농부를 살려야 돼? 죽여 농부 상인? 노인 상인? 하, 노인 상인? 노인 상인은 식량을 많이 먹을 텐데 농부가 있어야 식량을 받아? 농부가 왜 보급품을 줘요? 지금 이거 콘크리트 바닥인데? 근로자랑 상인만 남기면 안 돼? 그러면 농부가 개사기네? 농부는 하루에 하나씩 만드니까? 아, 농부는 식량을 주는 게 아니고 식량을 살 수 있게 해준다? 일단 해볼게요. 카린 렐러 카린만 할게요 앞에 카린 식량 노인 상인 쥔 상인 식량 상인이 많은데? 세바스찬
총 3. 농부? 농부 없이 가볼게요. 상인? 그랜트 말더라도 그랜트 근로자, 근로자도 하나 줄게요. 골다 가자. 왜 이렇게 많지 이번 판은? 정신이야? 야 이번 판 농부 상인 엄청 많네. 군인도 없고 크레딧 상인 2 1 근로자 하나당 상인 하나가 붙나보다. 그리고 새로 추가된 배급품 개수가 농부고 그치? 근데 농부 하나당 하나를 주면 말이 안 돼. 너무 사기야 그렇게 하면. 농부가 상인 농부 근로자 다 있을 때 하나 주나? 근로자 상인은 세금을 내는데 근데 왜 두 개가.. 아니야 상인 아까 두 명 남았을 때 네 개씩 나왔어. 그리고 농부가 한 명 껴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된 보급품하고 하나가 있었어. 근데 그게 며칠에 한 번씩 주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군인이 뭐 하는지 모르겠고 이거 스팀 게임이 아니야. 그냥 다운받아서 하는 거야. 상인 이외의 사람 상인 이외의 사람에게 팔기 때문에 상인이 근로자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봐봐. 근로자 1 뜨고 상인 2가 뜬 게 상인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상인 여섯 명의 근로자 하나가 떴단 말이야? 그치? 봐봐 상인 여섯에 근로자 1을 살렸어. 그치? 근데 수입은 근 1 상 2 이렇게 떴단 말이야 돈.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상인 2 근로자 2 이럴 때 돈이 근 2 상 4 이렇게 떴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상인은 상인끼리 못 팔아 수익을 내려면. 근데 근은 그 소비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상이 팔 수 있는 사람이 근밖에 없으니까 근한테 팔아. 그래서 2원을 남겼어. 1인당 2원을 남길 수 있어. 1인당 근은 1인당 아무런 대상이 없어도 근끼리 모여도 1씩 벌어. 그래서 근 1 상 2가 된 거야. 그치? 근데 이거는 상인이 근 2에게 팔 수 있어. 그래서 상이 4개를 벌었고 근은 원래 없어도 2를 벌어. 그래서 6이 번 거야. 그래서 상인만 많으면 안 되고 팔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이쁜 그림은 상육 근육이지. 근데 농부랑 농군 농부랑 군인이 뭔지 모르겠어. 농부는 뭐 레이션이 막 늘어나는 거 보니까 며칠에 한 번 늘어나는 거 같고 군인은 반대 뭐 없는 거 같고 학생이랑 아기
노인 그리고 직업 없음 이렇게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학생도 뭔지 모르겠어. 학생 왜냐면 아까 돈이 안 들어왔던 게 아까 상만 살렸거든. 그래가지고 안 들어온 것 같고 군인 농부는 농부 때문에 들어오는 거 맞는 것 같아. 근데 군인하고 학생 애기 노인은 군은 필요 없어. 근데 이게 게임이 똥게임인 게 시작할 때 랜덤으로 넣잖아. 근데 랜덤으로 넣는데 직업군을 폭을 어느 정도 좀 정해놔야 되는데 상인 몰빵 뭐 막 학생 막 애기 막 노인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망해. 그 처음에 배합이 나는 처음에 그 쿠엔틴이 개움치길래 아 얘는 캐릭터를 따로 특수하게 잡아놓은 애인가 보다 했는데 쿠엔틴이 안 나와.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다 캐릭터 하나하나 다 스토리가 있고 막 이벤트가 있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하려면은 리셀을 계속 해야 돼가지고 리셀 하려면 그것도 좀 골치 아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기까지 졸업을 해주는 걸로. 아무튼 재밌겠습니다. 에이씨 괜히 어? 시민들만 어? 난사했네. 난 무슨 사격장인 줄 알았어. 뭘 신나 신나긴. 레이션 플리스 레이션 플리스 치워 삭제. 최종 승자 쿠엔틴. 레이션 플리즈가 왜 유튜브에 돼? 유튜브 검색하니까 잘 없더라고. 없는 이유가 있었어. 없는 이유가 없으면 이유가 있다. 미국에서는 아동 죽이거나 죽는 장면 나오면 그 검증. 어. 그래서 레데리가 그 애들 못 건들잖아. 애들 그거 그 총이 그 겨녀지지가 않아요. 근데 요 갬성으로 해서 그 레이션 플리즈 저거 좀 약간 캐릭터 넣어가지고 디테일하게 이벤트도 많이 만들고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저거 그 기획 자체는 괜찮은데? 왜냐하면 페이퍼 플리즈도 그 캐릭터가 몇 개 있잖아 그지? 그 막 스토리에 있는 캐릭이긴 하지만 막 그 여권 만들어주는 할아버지나 막 각시탈도 있고. 근데 그 할배는 그 스토리상 뭐 무조건 들어가는 거라서 그런데 그렇게 스토리상하고 그 메인 캐릭터랑 서브캐 캐릭터를 막 섞어가지고 넣으면 재밌을 것 같아. 레이션 플리즈 공략 치마 잡담 게 떴대. 배고프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하는 사람에게 식량을 안 주면 사망. 그 외에는 무시할 것. 돈의 가치는 식량을 사면 살수록 점점 떨어진 돈 더 주겠다고 무시할 것. 군인은 존재해봤자 페널티만 있으니 때에 따라서 가장 먼저 죽일 것. 일반 시민의 일정 배수 이상 되면 쿠데타 일으킴. 아 그래서 군인이 있구나. 농부, 상인, 근로자 순으로 살릴 것. 아 농부가 생산을 식량을 만드니까 식량 훔치는 놈은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살할 것.
기억하고 있다 나중에 사살. 만일 농부라면 자신이 생산한 것 자신이 먹는 거니 그대로 둘 것. 아 그럼 농부는 1턴에 하나씩 생산한다고? 두 담? 너무 사기인데 그러면? 중얼중얼은 안 주면 확률적으로 훔치는 이벤트. 주지 말거나 사살할 것. 안 주면 훔치는데? 당장 배급품 이리 내라고 말한 놈 농부가 아닌 이상 사살할 것. 이거는 왜? 이거는 왜? 그냥 싫어서? 백수, 학생, 아이, 군인은 쓸모없는 직업. 농부, 노동자, 상인만으로도 벅차니 웬만해서 식량을 주지 말 것. 진짜 진짜 악마의 공략이네. 공략 쓴 사람 농부인가? 근데 내가 비슷하게 접근했어. 내가 농부의 그 기능을 잘 몰라서 그렇지. 상인 근로자로 접근을 했고, 아이는 내 그 누구야 쿠엔틴은 내가 차마 애기라서 못 죽인 거지. 훔치는 놈은 다 기록을 해놨었고. 근데 요거를 몰랐네. 요거 중얼중얼도 아니 중얼중얼도 좀 약간 냄새를 맡았는데 요걸 몰랐어. 배고프다 며칠 이거 내가 봤거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 요거 랜덤으로 죽나? 근데 병 걸려서 죽는 거는 노인들이 좀 병 걸려서 많이 죽는 것 같아. 애기 다 죽여놓고 쿠엔틴 아 잘 왔어.